안녕하세요. 민 부부입니다. 아직 준비 안 했는데. 오늘 어디 가는 거죠, 저희? 친구 집들이. 근데 그 친구를 아마 저희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이면 많이 아실 거예요. 그쵸? 우리보다 유명한 친구들인데. 오늘 하스 패밀리 집들이입니다. 그래서 동인 데리고 화분 케이크 사주고 이제 가려고요. 그냥 벌써 늦었습니다. 동이가 오늘 3시간 잤으니까 계획대로는 1시간 만인데 3시간 자고 일어나서 우리가 늦었다. 왜? 이상해? 와이프의 화장대. 아 여기 지진, 지금 너무 지진. 그 어제 털 촬영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렇게 뒤지고 있어. 보통은 깔끔하고 싹 붉게. 동이야. 누나랑 형 집에 갈 준비 됐어? 와 준비된 것 같은데. 동이야. 민동이 가자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잼 나왔습니다. 커플 패딩. 그리고 저는 안에 반팔을 입고 있어요. 이유는 아마 집에 가보면 알 것 같아요. 아니 주차 있겠지. 자 주차 자리가 없네. 오늘 미세먼지도 안 좋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진짜 사람들 안 나가겠네. 배고프다. 누나가 케이크 먹을 뻔했네. 애기 소리 들리지? 어? 애기 소리 말고 다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선물 있다. 어? 생일이야? 오늘? 아 오늘이 아니고 네. 다음 주 화요일이요. 아 삼촌이 알고 놀러 온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하늘이 우리 자식 때 엄청 울었잖아. 아. 오늘 울면 안 되는데. 야 이거 왜 가져와? 동이 놀랬어. 그러면 안돼. 안녕. 하늘아 안녕. 삼촌 기억해? 미안해. 너무 늦어서 미안합니다. 아 주차 자리도 없는데. 맞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쇼핑몰도 못 가고 미세먼지 하니까 또 밖에 못 나가고 지금 모두 집에 있나 봐요. 줄까? 딸거 좋아? 리스크 누군지 알아? 어. 오 동이 콩 진짜 좋아해. 와 수가 콩 막 하면 안 돼. 그래 아가한테 자기 동생 때리고 신동생 때리고 다른 동생 잘 빠지는 거 야 잡았다. 내가 물려 이렇게 잡았다. 동생 때리면 안 돼. 하연이 동이야 누나한테 공 줘. 동이야 누나한테 공 줘야지. 안 갈 건데. 안갈 건데. 우라. 가만히. 더 멀리 도망갈 건데. 더 멀리 도망갈 건데. 야나 우리 집에 아가 안 떠나. 장난감 주지마. 야나. 아빠 싫어하잖아. 아빠. 엄마 그지? 그럼 네가 찾아가봐. 응? 왜? 내려주니까 더 싫어? 여보 불러봐. 예지. 응? 예지. 예지? 응? 어디서 엄마 목소리 들리는데? 예지 그지마. 아가야 여기 있어. 아가야 여기 나 들켰다.
이가 간지러웠나 봐. 내 옷키를 먹는다. 똘똘똘똘 딱지 줄까? 삼촌이 불켜줄까? 네. 네. 야, ты знаешь, что такое огонёк? Огонёк.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불쩍. 노래 불러야 되지? 불쩍. 생일 축하 노래 하는 사람. 바루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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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쩍. с днём рождения. 생일 축하. 자, 부르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하야니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더 할까? 아니야. 한번 더 할까? 한번 더 할까? 바로스키. 안녕, 브라질. 느리도 그래. 하자. 느리도 그래. 하자. 느리도 하자. 하자. 한번 더 불러. 하리. 느리도 불 거야. 느리 이리 와. 느리 이리 와. 하리. 누나 이리 와. 누나 같이 누나 같이 푸푸 누나. 자, 여기 앉아서 불어. 알았지? 같이 하자. 천천히 해줄게. 하리, 누나 같이 하자. 같이 하고 싶은데. 하연이는 혼자 했잖아. 같이 하고 싶은데. 좀 있다. 하늘이 지금 누나가 불까 봐 급해가지고 막 부르는데. 나 누나 색깔이 부르시는데. 뭐라고? 잘 불렀어? 어, 뺄 거야? 그래, 도와줘. 도와줘. 오, 예. 고맙습니다. 한 번, 두 번. 네 번. 집에 보진 삐, 지금 한 번에 있었어. 많이 생겼어. 자야, 자야. 잘할 수 있어요? 하늘이 좋으시네. 저희는 집들이 갔다가 집에 잘 왔습니다. 우리 민 부부 살았습니다. 사실 뭔가 자랑스러워요. 동이가 집에서 하스패밀리 집에서 되게 짜증도 많이 내고 막 울고 그래가지고 좀 일찍 왔어요. 아니야, 사실 오늘 축하할 일이 있는데 오늘 똥이 세폰지 이가 났어요. 아니야, 새해 핫패밀리 가는 길에 똥이 입 열어가지고 그 하얀색 이가 보였어요. 핫패밀리 가가지고 짜증내고 울고 갑자기 가려주려고 했더니 보니까 이제 잇몸에 그 시간에 그 딱 이가 났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동이가 많이 아팠나 봐요. 이가 잇몸이 아파가지고 많이 울고 좀 짜증내고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그리고 엄마만 잡고 힘들어하니까 그리고 하늘이랑 하얀이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활발해서 와 진짜 정신이 없다. 수배로 행복했어요. 친구들 만나고 그리고 동이 이도 보는데 힘 이제 없어. 이제 엄마 찬다. 아, 너무 놀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동이도 집을 좋아해. 집에 오니까 힘이 넘쳐 갑자기. 동이야. 그러면 동이 딱 알았어. 집에서 엄마 힘들게 하면 안 돼. 그래도 알아서 돌아야 돼. 그래도
집들이 궁금하시면 하스패밀리 채널 좀 구경하세요. 하스패밀리도 콘텐츠가 있어서. 동이 왜 이렇게 활발해? 집이 오니까 역시 집이 좋지. 동이야 너도 한마디 해보세요. 동이 씨. 그러면 오늘도 이만. 문 닫으세요. 안녕. Закрывай двери, Эдик. Пока-пока. Пока-пока. Закрывай дверь. Мун тадачусея. Чом тиро. Тиро-тиро. Пока-пока.